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을지 않을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니콜라 문제만 없었다면 카카오뱅크 얘기가 계속 나오면 호재 역할은 분명히 할 거거든요. IPO 결정돼서 공모될 때는 무조건 LG화학은 버리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주식투자편입니다. 폭락은 아니지만 하락 조정이잖아요. 네. 이 하락 조정장에서 세무사님이 좀 관심 있게 본 섹터나 뭐 종목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지금 2주 정도의 하락 조정이었죠. 2주 정도의 하락 조정에서 네. 저는 시가총액 상위 뭐 한 코스피 200에서 한 30에 50까지 거의 매일 보거든요. 매일 차트를 돌려봅니다. 그러면 특징주를 몇 개 꼽자면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현대차, 카카오 이 다섯 개만 특징주로 말씀드리면 업종이나 종목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6만 800원인가 6만 800원이 고점일 거야 아마. 근데 6만 원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수의 신고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신고가가 눈앞까지 왔었어요. 네. 그 눈앞까지가 언제였냐면 삼성전자의 신고가는 올해 1월이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왜 계속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잘 움직이고 있던 시기예요. 1월까지도 삼성전자 신고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월부터 고점 찍고 6만 800원에서 밀렸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6만 원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얘는 지금 전고점 앞에서 바로 신고가 갱신은 못했지만 네.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만약 거래소가 아까 말한 신고가 시대가 역사적 신고가 시대가 온다면 삼성전자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을지 않을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저는 카카오를 좀 더 좋아하니까 네이버 카카오 중에 카카오로 설명을 드리는 4차 산업혁명 또는 언택트의 대장주들이 고점 대비 꽤 조정받았어요. 지수보다 더 조정받았어요. 맞아요. 지수 한 10%면 얘네 지금 한 15% 조정받았거든요. 네. 그럼 얘네가 차트적으로 봐도 60일선을 살짝 깼다고요. 네. 60일선은 코로나 이후에 깬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깼어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반등이 언제쯤에 올지. 근데 이제 카카오의 반등은 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카카오뱅크 얘기가 계속 나오면 호재 역할은 분명히 할 거거든요.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지금 몇십조 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30%의 지분을 카카오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얘기가 계속 나올수록 반등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건 카카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조정이 좀 깊었다라는 거. 네.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니콜라 문제만 없었다면 현대차는 압도적으로 가장 좋은 차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테슬라도 좀 무너지고 막 니콜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CEO 사임하고 막 이러면서 이 자동차 업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어요. 2차 전지도 조정받고 완성차 업종도 조정받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 조정받기 전까지는 좀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다른 지금 삼성전자 2020년 1월이 신고가고 신고가 근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도 계속 신고가 치다가 지금 한 신고가에서 조정받은 지 한 보름 동안 15% 조정. 근데 현대차는 신고가 근처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밑에 쫙 깔려있다가 그 깔린 자리에서 코로나 저점 찍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어서 얘는 너무 비싼데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업종 중에서는 현대차는 계속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LG화학인데 저는 LG화학의 그 기업 분사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을 보고 또 LG화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야, 너가 잘못 알고 있어라고 할 지도 모르지만 사실 저는 기업 분할을 이 방송 보는 어느 분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기업 분할 매매를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네. 기업 분할에는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LG화학 갖고 있는 분들 또는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많이 알 텐데 이게 물적 분할을 했죠. 네, 근데 보통 원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인적 분할은 거래 정지가 되는데 왜 제가 좋냐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인적 분할이 호재가 돼서 인적 분할은 거래 정지를 시키거든요. 네. 거의 한 달 정도. 거래 정지 이전에도 주가가 오를 때가 많고요. 그리고 거래 정지가 끝나고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이제 두 개로 상장이 되거든요. 네. 두 개가 다 오를 때도 있어요. 또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오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LG화학 주주 보유 입장에서는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는. 네. 그런데 이제 물적 분할로 갔죠. 물적 분할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별 영향도 없어요. 어떨 때. 어떨 때가 별 영향이 없냐면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IPO 되거나 독립하지 않을 때.
물적 분할 회사가 독립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LG화학 분사를 하건 안 하건 주주 입장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나는 LG화학 주식을 갖고 있고 LG화학은 100%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독립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IPO를 시킨다고 쳐봐요. 그러면 LG화학이 뭐 LG 배터리라고 할게요. 그냥 어차피 네. 회사명은 없으니까 아직 분사가 안 됐으니까 LG 배터리라는 회사가 생긴다면 생겼을 때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만 재개됐을 때만 해도 나는 어차피 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얘를 갖고 있고 얘는 얘를 100% 갖고 그쵸. 있으니까. 근데 얘가 IPO 들어갈 때가 문제죠. 내가 IPO 들어가면 내가 LG 배터리를 사지 않는 이상은 공모로 신청해서 주식을 사지 않는 이상은 분사되고 IPO 되면 난 LG 배터리 주식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 LG 배터리 주식 없고 LG 화학 주식만 갖게 되는 거죠. 마치 삼성 바이오로직스 없고 삼성 물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SK 바이오팜 없고 SK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좋냐고요. 나는 LG화학 갖고 있고 LG 배터리도 갖고 싶거든요. 네. 둘 다 갖고 있게 하려면 인적 분할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적 분할을 안 한 이유는 분명히 IPO 할 때 유상증자로 받으려고 돈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LG화학 입장, 회사 입장 또는 LG화학의 오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금 조달해서 LG 배터리 키우면 좋죠. 하지만 그냥 나는 LG화학 주식 갖고 있었을 뿐이고 그걸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게 너무 이뻐 보여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나는 LG 배터리 주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요즘 공모 경쟁률이 500대 1, 1000대 1 되는데. 근데 또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증권가에서는 물적 분할이 어쨌든 좋은 거고 또 어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IPO하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회사의 지분 전체를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지 않죠 전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물산 관계를 보시면 된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장되고서 15만원대에서 80만원까지 6배가 올랐다고요. 네. 그러면 삼성물산도 6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삼성물산은 그 기간에 안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LG화학을 갖고 있다면 최선의 선택은 차후에 LG배터리가 만약에 IPO 간다고 해서 뭐 호재로 나와서 좀 오른다 쳐도 IPO 결정돼서 공모될 때는 무조건 LG화학은 버리셔야 돼요. 삼성물산 갖고 있으면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오르는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네. LG화학은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주주님들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착실하게 해라. 왜냐하면 다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언론에도 나왔던데 뭐 리포트는 좋다고 나왔는데 기관들은 팔았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증권가는 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분은 아직 안 팔았으니까겠죠. 팔아야 되니까. 주가 떨어지면 좋다고 말해야겠죠. 물론 안 그런 애널리스트 있지만 네.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맞잖아요. 네. 제 생각엔 저도 주식 투자할 때 늘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강의할 때도 많이 말을 하거든요. 네. 그 오너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쨌든 물적 분할 결정했잖아요. 네. 인적 분할을 안 한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들이 더 유리한 건데. 네. 그건 확실해요. 보통 통상적인 이런 상태의 분할은 인적 분할이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에서 LG화학이 특히나 LG 배터리가 분산한다면 LG 배터리는 이제 2차 전지 회사가 되죠. 네. 근데 100% 자회사일 땐 상관없지만 IPO가 추진되고 하면 LG화학은 더 이상 2차 전지 회사는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계에서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중에 네. LG화학이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기억하자. 네. 요게 이제 네 번째 종목. 네, 다섯 번째 종목은 LG전자였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지수 하락하는 8일 정도 중에 가장 잘 버틴 대형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LG전자는 삼박자가 이쁘게 맞는, 왜냐면 차트가 제일 이뻐요. 다른 것들은 좀 음선 계속되고 좀 꺾였는데, LG전자는 안 꺾이더라고요. LG전자는 안 꺾였고, 또 실적 좋다라는 기사 나왔었고,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로봇 사업이나 네. 뭐 자동차 전자 사업, 구강모 회장의 LG전자 출신, 뭐 이런 재료 가치를 좀 보면은 이게 삼박자가 좀 맞네? 뭐 네. 이런, 이렇게 다섯 종목으로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들. 지금 10% 정도 빠졌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세무사님도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차이는 네네. 있겠지만 네네. 자산이 빠졌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네.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없고요. 네. 특히나 금액이 클수록요. 금액이 작으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한다, 종목을 하나 갖고 있다, 시장 지수랑 완전히 달래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열흘 동안 10% 빠졌는데 나는 한 종목 1,0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반대로 막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금액이 작은데 운 좋게도 정말 좋은 급등주를 갖고 있었다면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래도 금액도 좀 있고 네. 이렇게 지수 관련 내용들도 있고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목표 수익은 시장 지수 플러스 약간의 알파인데 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럼 그럴 때 세무사님 기분 어떠세요? 지금 최소한 뭐 세무사님 불리는 자금을 제가 추정해 봤을 때는 그냥 그 지금 며칠 사이에 몇 억은 날라간 거잖아요. 두 가지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제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네. 사실 작은 하락 정도에는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작은 계좌의 금액 변동이나 지수 변동에 왔다 갔다 하면 20년 동안 미쳤을 수도 있죠. 매일 뭐 좋다 나쁘다 하면 바로 조울증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작은 하락은 그렇진 않고 정말 큰 하락 그리고 긴 하락. 큰 하락과 긴 하락은 좀 구별돼야 되는데요. 네. 저는 사실 긴 하락이 더 무섭습니다. 긴 하락. 왜냐하면 큰 하락 뭐 하루에 5%씩 3일 빠져도 지수가 만약에 정말 급락이 나왔어. 북한과의 문제랄지 어떤 진짜 악재가 나와서 그러면 5%씩 3일 빠지면 지수가 15%가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3일 있다 만약에 꾸역꾸역 반등을 한다면 3일만 힘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삐질삐질삐질 한 두 달 막 빠질 때가 있어요. 계속.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런 긴 기간 막 두 달이 막 일 하락장. 근데 또 하락장이 마지막에 좀 폭락이 나오거든요. 하락장 마지막에 폭락은 사실 되게 두렵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저도 야, 이게 이제 끝인가? 주식 진짜 그만해야 되나? 그때가 늘 바닥이었는데 저도 공포감은 똑같이 느껴요. 네. 뭐 진짜 무섭다. 그래서 이번 한 열흘 빠진 이 정도로는 무섭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고 좀 짜증나네 정도? 네. 그런 심리 컨트롤은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고요. 좀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한다면 주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돼요. 주식이 어렵다는 거 인정하는 순간 뭐 지수 1, 2% 빠지는 거는 늘 있는 일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는 돈 벌려고 주식 투자 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야. 누적으로 가자. 난 1년 동안 수익 날려고 한 거지 일주일 동안 손실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 이 정도 조정은 그냥 이겨낼 수 있어로 가는 겁니다. 물론 폭락은 두렵지만 내일이 없을 것 같은 폭락은 정말 두렵지만 뭐 하루에 1, 2%씩 빠지는 이런 조정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뭐 상승했을 때 기뻐하고 하락할 때 힘들어하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좀 실제적 방법으로는 뭐 주식 창을 안 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거 반대인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하락장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상승장에는 주식 창 보고 뭐 열심히 하고 하는 이유가 왜 나 돈 잘 버나 봐 자질 있나 봐 막 하면서 막 더 막 열심히 창을 보잖아요. 네. 근데 하락할 때는 뭐 다 꺼두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뭐 하루 꺼둘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장에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고 네. 또 하락장에서의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 또 상승으로의 전조 이런 시그널들 이런 걸 잡아내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장이 안 좋다고 아무것도 안 봐보다는 야, 이 하락장에서도 이거 준비할 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지 자신감이 붙거든요. 네. 결국은 내 자신을 믿어야지 시장이 떨어져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야, 괜찮아. 나 지금 공부 계속 하고 있고. 네. 뭐 매일 떨어지는 장이 어딨니? 뭐 이런 약간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떨어질 때 안 보는 것보단 오히려 보고 자신감을 갖는 게 이겨내는 거 아닌가? 피하지 말고 이겨내자. 네. 남은 4분기에 최고 약재는 대주주였건 3억 하향 이거인가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매년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소위 주린이라고 말하는 동학개미운동 오신 분들이 야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하면 원래 계속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점점 완화가 된 거죠. 네. 대주주의 조건이 예전에 제가 저도 주식 처음 할 때는 대주주는 아무 상관도 없었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지분율 금액 기준이 생기면서 네. 이게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한 7, 8년. 그래도 꽤 됐죠. 한 네. 5년 이상 됐는데 지분율 기준과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분율 기준이 뭐 5%, 4%, 3%, 2%, 1% 막 계속 완화가 되고 네. 또 금액 기준도 20억, 10억, 5억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과 규정으로 계속 살아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올해 그 경과 규정을 야 너무 완화되면 지금 장난의 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그 3억으로 내리지 말고 10억으로 유지해.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대주주가 안 돼야 되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주식 시장을 좀 약간 억제시키는 이라는 표현? 뭐 세금을 가져가든 무엇을 가져가든 억제시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돈을 저는 안 벗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바꾸고. 왜냐면 주식 투자자들은 뭔가 바뀌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3시부터 3시 반 바뀌었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그게 한 4년 전이니까 제가 20년 넘게 했으니까 20년 가깝게를 3시에 제 생철이 되면 딱 긴장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 집에 들어갈게 하고 운동하러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30분은 더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30분이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걸 왜 바꿔갖고 도대체. 그리고 뭐 VI 막 이런 거 좀 있잖아요. VI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것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아니 주가가 막 급락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막 멈춥니다. 아, 매매하다 보면 이거 도대체 왜 멈추는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막 생겨요. 뭐 선물 옵션을 함부로 못하게 뭐 또 그 적격 투자자 자격 요건을 만들어서 뭐 거의 자격증 따듯이 뭘 들어라 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기는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세금 대주주 양도세 조건 완화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닌데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죠. 왜냐면 안 내던 세금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안 내는 세금을 왜 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조세 저항이 있을 만한 세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올해 폐지하겠다 딱 하면 급등 한번 하겠네요. 그래서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쨌든 올해가 처음이 아니니까 작년의 경험과 사례를 예를 들면 이게 뭐 12월 중순부터 12월부터 11월 말부터 언제부터 그 대주 조건을 피하게 한 매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막 일찍부터 뭐 예를 들어 지금 하락하는 것도 그걸 빗대서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완전 찬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100억 200억 하시는 분들도 세 달 안 걸려요. 근데 참으면 뭐 한 10억 20억 하시는 분들이 그거 뭘 팔 게 얼마나 많이 있다고 9월부터 미리 팝니까. 그래서 저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의 하락은 분명히 원래 있었다. 근데 그게 12월 뭐 한 중순 또는 12월 초 빠르면 11월 중순 요때부터 시작되는 거였는데 올해 3억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미리 팔어? 그러면 더욱더 금액이 낮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네. 새롭게 거기에 포함이 되려면 적어도 뭐 한 10억 20억 하시는 분들이 야 나 연말에 대주주 되면 안 돼. 9월부터 팔어. 그거는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는 큰 영향은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거죠. 연말 되면 분명히 빠져나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장이 좀 빠질 텐데 그거는 당연히 동의.